요동케 하는 누룩.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의 그림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법도는 다른데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법도를 비교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잘못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요동케 하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이란 술을 만드는 원료를 말하는데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성분이 전부 변하고 부풀어져서 숙성이 됩니다. 오늘 누룩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 비밀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닌 실상, 사실대로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비유한 것이지 실상에 누룩을 놓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빵 속에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므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입니다.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부풀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갈대와 같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옳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말뿐만 아니라 헤롯과 세례 요한의 말도 들었습니다. 중심이 없는 누룩의 말을 들었기에 그것을 소화시켜주고 빼내느라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내 신앙이 열심히 잘하더니 어떠한 누룩을 받아 먹었기에 열심히 하던 충성을 놓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몸 안, 마음 속에서 부풀어져 본성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이론, 잘못된 깨달음과 같은 것이 자기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변질시키는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금과 같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정치 이야기, 유명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 등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할 때 성경에 벗어난 그것이 바로 누룩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만 전한 것이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잡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정신을 혼란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전적, 정치적, 간증, 자기 자랑 등 이러한 설교로 성경의 순수성을 잃었을 때 그 말이 바로 누룩인 것이요. 이러한 누룩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룩 단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복음이 바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떡이므로 예수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떡, 교회의 목회자는 이러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는 순복음의 누룩 없는 떡이 되겠지만 거기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기 간증 이야기를 다 넣으면 그것은 잡복음의 누룩 있는 떡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도 누룩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비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새 떡이 되려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거짓의 누룩, 교만의 누룩, 질투의 누룩, 비진리의 잘못된 누룩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누룩이 전혀 없는 순수한 떡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심판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들어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자들로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같이 순복음의 말씀을 받고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의 불만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에서 나온 자들은 순복음의 말씀을 가진 누룩 없는 떡입니다. 정말로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비진리의 누룩은 버려야 하지만 천국의 누룩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천국의 누룩이 있으면 마음이 부풀어지고 소망이 부풀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려면 누룩이 얼마나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풀어져서 한 말씀 들을 때 열 말씀을 깨닫고 열 말씀 들을 때에 백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누룩이 여러분에게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누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세상의 누룩,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지식의 누룩, 철학의 누룩을 제거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